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주시고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명절을 오가는 모든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을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되는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더욱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사야서 1장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1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나도다 하시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느려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워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이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징밭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예. 오늘은 여기에 이사야 1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7절에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이렇게 귀정한 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3번 밑에 돌아오는 자, 귀정한 자,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귀정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귀정한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지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1장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끊어지고 40장부터 끝장까지 끊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1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는 26절 중간에 말한 대로 회복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성경 전체 주제는 사실 회복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귀정,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스라엜이 타락의 길을 걸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이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매 안식일마다 모임을 가지고 또 월삭도 가지고 절기도 지키고 경건하게 예배한다고 했지만은 형식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형식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결심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형식으로 끝날 때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내게 보이러 나오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 형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게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하는데 마당까지만 밟고 주님하고는 직접 연결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을 매번 이제 참여하고 했는데, 성전에 참여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는 직접 연결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 이사야 1장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열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전까지 와서는 안 되고 정말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에까지 왔고, 그리고 기어코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경배하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형식에 끝나고 하나님께 정말 안 돌아오는 그런 사람은 마당 밟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이 알아 죄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면서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고, 그러면 참으로 생명을 얻을 때 어떤 식으로 사람이 바뀌어질지를 이 말씀에서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1장 2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이시고 그들을 낳으시고 길러오셨는데 이스라엘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라.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경고 얘기 났으니 말인데 사실 이 세상은 경고로 가득한 겁니다. 그 개미 중에 흰개미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참 신기해요. 그 흰개미는 밤에 이제 나와서 이제 자기 새끼 낳는데 필요한 것을 이제 물건을 막 운반할 때 거기에 딱 지키는 개미가 있습니다. 그 위험이 오면은 머리를 나무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지에 머리를 세게 탁탁탁 박는데 소리가 크게 나는 거예요. 이제 위험이 온다고. 그러니까 여기 머리가 굉장히 큰데 그 가능하면 머리가 큰 개미들을 이제 보초로 세우더라고요. 세워서 이제 위험이 있으면요 이제 머리를 박는데 이렇게 머리가 이것이 머리면은 여기 나무가지 딱딱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대고 탁탁탁 박아요. 그러면 쏜살같이 다른 개미들에게 또 연락해가지고 그런 보초 서는 개미들이 여러 개 있어서 이쪽에 탁탁 치면 이어서 또 탁탁 치고 해서 얼른 다 그냥 그 구멍 속으로 샥 들어가는데 야 보면 신기하다. 그런 것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지진 같은 거 나기 전에 짐승들이 미리 압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진 날 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이제 중국에서 지진 오기 전에 사람을 이제 대피시켰는데 가축이 평상시보다 더 울고 병아리들이 잠자기를 거절하고 이제 짐승이 이제 이상행동 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진 온다는 걸 알고 대피를 미리 시켰다고. 그래서 위험을 피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그 지진 예측할 때 그 특별히 여기에 그 메기떼들이 지진 오기 전에 상어에게 쫓기듯이 막 미친 듯이 움직이는 그걸 보고서 지진 온다는 것을 미리 알았는데 할 때 그 메기가 그렇게 이상행동하고 나면 정말 지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기 같은 것을 그것이 이제 미리 경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경고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과 계시록까지 경고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2절에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어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길렀거늘 자라게 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나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짐승보다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안다. 소는 임자를 압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 성경 얘기를 듣고서 에이 소가 무슨 임자를 알라고 하는데 그 소 주인이 이렇게 서 있는데 소가 옆에 와서 척 자기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걸 기대니까 이 말씀이 실감나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가 임자를 알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집트에서 이제 경찰관들이 그
도둑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덮쳤는데 도둑놈들이 나귀를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못 잡은 겁니다. 다 놓친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관 한 명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귀가 있지 않습니까? 묶여 있으니까 나귀를 딱 풀어서 잔뜩 굶기가 많이 굶기고 난 이후에 딱 풀어주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주인의 구유로 가는 거예요. 가서 다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하면 이렇게 도움될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이 구절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마약 단속반, 마약 그 사범을 검거한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것도 방법이 쫄쫄 굶겨가지고 탁 놓으니까 그 주인 구유 쪽으로 정확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도 자기 주인은 알아봅니다. 세상에서 개는 배반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여기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리고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바로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주고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물러가 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짐승보다 못하게 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개도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6년 전에 구덩이에 빠진 코끼리를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건져줬는데 16년이 지나서 그 코끼리가 선교사를 알아보더라고 말입니다. 16년 전에 그 코끼리 새끼가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걸 아주 어렵사리 이제 선교사가 건져줬는데 그 코끼리가 그걸 기억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표시한다고 말입니다. 하물며 짐승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짐승보다 못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을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중요한 구절이 4절에 슬프다. 여기 하나님이 슬프다고 했습니다. 이 말 이거 보면은 가슴이 찡하지 않아요?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다고 했습니다. 1장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8장 한번 찾아봅시다.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들었다면은 너의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이다. 네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크게 번창하고 크게 되고
어떤 인류가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 있느냐? 창조주를 슬프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격을 부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는 건 사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불순종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시편 78편에서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 그들이 주의 성신을 근심케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처음 시작하면서 슬프다. 그리고 매를 맞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더욱 멀리 물러갔습니다. 5절에 이사야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함을 받지 못하이도다. 점점 물러가고 더욱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죄가 커지고 점점 폐역하고 더욱 폐역했다. 그래서 3절에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것보다 강도가 더 센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4절에는 여호와를 버리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에는 더욱 폐역하느냐. 6절부터는 완전히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그냥 다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다. 머리가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마음엔 안식이 없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니까 전신이 다 병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밭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아도다. 거의 그냥 존재가 없어질 만큼 조금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도 다 파괴되어버린 겁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완전히 없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셔도 그 민족을 없애지는 않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보리떡 한 조각같이 아주 초라하게 바뀐 거예요. 죄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극단적으로 폐역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을 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번 변론해보자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초청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서로 변론하자. 이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간곡한 부탁입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비참한 이런 상황 속에서 변론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되는 길이 있으니까 서로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18절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는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과 변론하고 그 죄가 많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죽으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변론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에서 끝까지 변론하자 그리고 죄를 해결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떤 고래잡이 하는 사람이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고래를 많이 잡을까? 내 머릿속에는 고래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가 꽉 차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없느니라고 말씀대로 항상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딴 것이 꽉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주제는 오라입니다.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나는 죄가 너무 많은데요. 문제없다 그 말입니다. 와서 얘기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은 27절에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의로 구속되리라.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의의로 구속되리라. 의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정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그리고 눈과 같이 정말 희어지는 이걸 이제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귀정한 자, 여기 이제 성경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키는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놓은 것이 발견되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고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무조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6절에 봅시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무조건 싸매시는 겁니까? 짜며 싸매십니까? 짤 때 아프죠? 자, 고름 같은 거 할 때 무조건 약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짜내고 싸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회개시키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싸매주시잖아요. 그래서 회개 다음에 복음인 거예요. 먼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용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에는 반드시 아픔이라는 것이 수반되는 겁니다. 짜며 싸매며. 근데 짜는 이유는 고쳐주려고 짜는 거예요. 전도집회할 때도 죄인이고 지옥 가는 걸 먼저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짜며 싸맨다.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이제 6절 이하의 일이 벌어졌는데 참으로 하나님께로 귀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는 사람, 실제로 속죄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이하의 일이 벌어집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여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죄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실제로 죄를 사함 받는 동시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은 뭐가 바뀌어지냐 하면은 5절에 봅시다. 중간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면 등질수록 머리가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만 보더라도 하나님 만드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길어지면은 생각이 거짓되집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다. 영역 번역에는 바보가 되었다. 독일어 번역에는 멍텅구리가 되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등지면 이게 멍텅구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는데 정말 무식할 수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이게 유전 법칙인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진화론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농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메바가 진화돼 사람이 될 수 있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믿는 거 봐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는데 진짜 무식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물질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인격이 물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그거 알 수 있는 건데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창조주가 있다는 게 진짜 안 믿어지는 사람은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미래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니, 오른손 이마에 표 받는 것만 생각해도 그게 1900년 전의 기록인데, 그게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통 이제 80년대 초, 9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성경 증거 몇 개만 봐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거든요. 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제정신입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해외 가보면은 세상에 이제 물이 좀 들드는 사람들, 그냥 얘기하면 성경 보면 와, 놀래가지고 이건 사람의 쓴 글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거든요. 우리 시대는 지금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시대가 돼서, 그래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완전히 거짓되게 바뀌어서 총명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거짓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금 사람들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 짓는다, 그건 뭐 세상에 사람이냐고 생각했잖아요. 그 원래 이해가 잘 안 돼야 정상이거든. 그렇잖아요. 요즘 봐요. 사람 생각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인간이 완전히 무지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점점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마음이 이제 단단하게 굳으니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 요즘 사람들 보면요,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면은 이제 머리가 병들어요. 머리가 병들어서 사고방식이 완전히 상대주의로 바뀌고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요즘 보면요, 그 애완견, 물론 애완견이 좀 중요할 수도 있지만 막 애완견 목욕탕도 나올 뿐 아니라 애완견만 마사지도 시키고 그 돈을 많이 들여서 별걸 다 하잖아요. 물론 그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지금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주 특별하고 정말 이상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이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 마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많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저 한 번은 우리 공주 수양관에서 무당 한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물론 제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데려온 거죠. 근데 이분이 무당이니까, 진짜 무당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 얘기를 하는데 이 귀신이 항상 속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들락날락 한답니다. 저도 만나봤는데, 그분 만나봤는데, 그런데 그분이 설교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데 우연히 이제 우리 상담하시는 분 옆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우리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마가복음 5장 얘기하면서 군대 귀신 얘기를 그 사람에게 했던 겁니다. 한 사람에게 이제 이 군대 귀신 아주 귀신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하니까 귀신이 말하기를 우리를 그냥 나가게 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가 있는데 절로 보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이 나와서 2,000마리 되는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보면서 이 무당이 가슴이 철컥 내려앉더래요. 아,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도 계시고 큰일 났구나. 왜냐하면은 자기가 부닥거리 할 때 돼지 머리 잘라서 부닥거리를 항상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막 부닥거리를 하면은 귀신이 그 돼지 속에 쏙 들어가는 걸 보고 난 이후에 삼지창 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옆에 딱 찍어서 세우면은 영락 없이 선답니다. 귀신 들어갈 때만. 그래서 자기를 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평상시에는 찍어도 절대 설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딱 찍으면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용하다는 소리를 다 많이 들어왔는데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는 건 자기가 항상 본 일인데 성경 마가복음 5장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군대 귀신 들렸으니까 쇠고랑을 채워도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옷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싸납게 그리고 막 돌 가지고 자기 몸 막 상하게 하고 그런 아주 엄청난 귀신인데 이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나와서 2,000마리 되는 돼지 속에 샥 들어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분이 자기는 항상 본 것인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실감이 확 나잖아요. 그래서 무당은 지옥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병신 빠치자리고 말씀 들어서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아서 지금 택시 운전사 하고 있습니다. 전업을 했어요. 악령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은 이 군대 귀신 들인 군대 귀신 들으니까 이 사람이 집에 안 살고 무덤 사이에 거처하잖아요. 그리고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막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귀신에 딱 해방되니까 달라졌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사탄의 역사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탄의 역사가 심해지는 거기에 딸려가면은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 안 있고 자꾸 바깥에 놔둘라 그래요. 무덤 사이에. 그리고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옷을 자꾸 벗으려고 해요. 그리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막 괴성을 지르고 악담을 하고 우리 시대 보세요.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보세요. 말하는 거 봐요. 이거 반이 막 욕이고 욕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정상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어이구 내가 옷을 벗고 있네. 옷을 딱 입었잖아요.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15절에 정신이 온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정신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제정신을 갖게 되고 주님이 이 지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사고방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병든 생각을 주님이 회복시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은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세상 하면 금세만 생각하는데 세계는 세상 사람 만든 게 아니라 천사도 같이 있는 세계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잠깐 봐봐요. 고린도전서 4장 4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만해 두셨음에 우리는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보통 사람들은 세계 하면은 세상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물질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고 지금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는 그게 세상인 거예요. 세계라는 것은 곧 천사와 사람에게 여기에 천사가 와 있을까 안 와 있을까요? 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천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천사들이 모시고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삼가 이 소사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배후에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집회에 계획하면 마귀도 집회방에 계획을 하거든요. 대학에서 전도집회하려고 그린다. 그러면 마귀도 집회방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마귀가 있어요. 진짜 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아 이게 물질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라는 것이 같이 있고 금세뿐 아니라 내세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불신자들하고 사고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따라 생을 살아가는데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살라고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생각을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 1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1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지금 여기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 있는 곳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 아래에서 즉 아담 안에서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찌그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아담 안에 살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은 점점 더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 보여요?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속에서 사는 사람 보세요. 생각이 완전히 꽉 구부러져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 많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귀정하고 하나님께 귀순하고 하나님께 정말 돌아와서 영혼이 구원을 확실히 받고 성령이 속에서 역사하시면은 구부러진 것이 곱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역사로 귀신이 딱 쫓겨나니까 즉시 정신이 온전하여 구부러진 것이 딱 곧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지금까지 마귀가 완전히 폭소가 살아왔구나. 그걸 압니다. 그리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더라. 이지러진 것, 찌그러진 것이 펴지는 거예요.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배우고 하면은 이 생각이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병든 이 머리가 온전하게 점점 바뀌어져서 성경을 배울수록 하나님 역사를 크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뭘 아냐면은 아, 사람이 존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담 안에 살고 세상 안에 살 때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고 돈을 위해서라면은 오로지 돈, 오토바이 굴러가는 소리도 돈.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요. 야, 이게 사람이 귀하구나, 사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에서 사람에게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고, 그래서 사람을 정말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 해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합리적인 것으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데요. 구원받아봐요. 구원받아보면은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성경 쪽을 기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은 필요하지만은 신앙이 들어오면요 사람 좀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성령이 점점 역사하시면은 자기 머리보다 성경을 더 믿는 쪽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나름대로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내 생각 중에는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자기의 잘못된 이론들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에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생각이 복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전도 갔을 때 북한에서 온 한 여자분이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 이제 여기에 저 러시아 교회 나오다가 어느 날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성경이 다 좋은데 하나 때문에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뭐냐니까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냐고. 북한에는 동보 하면서 남녀 완전히 평등이고 그게 없는데 성경에서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고 복종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오긴 나왔는데요. 그리고 자기 마음하고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명령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왜 해야 되냐고. 그런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명령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러 가는 가운데 아,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왜 이러냐고 하고 자기 생각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성경이 맞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병든 머리가 점점 회복이 돼 갑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이사야 1장 다시 봅시다. 이사야서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피어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고 살아가면은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게 아니고 평강이 깨지고 그리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힘들고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아오면은 병든 머리를 주님이 바꿔주시니까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이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피곤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경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생기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돌마음이 고기마음으로 에스겔 11장 19절에 말한 대로 돌마음이 고기마음, 돌은 딱딱하잖아요. 고기마음은 고기는 물렁물렁하잖아요. 마음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쉽게 찔림을 받는 마음, 쉽게 감동을 받는 마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간증할 때 봐요. 울을 때 같이 울고 울 때 같이 울 같이 웃을 때 같이 웃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임하다 보면 꼭 드러나 안 받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는데 반응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쉽게 찔림을 받는다니까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 마음이 찔렸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마음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쉽게 찔림을 받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지 낮은 마음이 되고 그리고 주님 역사로
마음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라는 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은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마음에 안식이 있는 동시에 그리고 굳건한 마음, 단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굳세게 되거든요. 성경에서 봅시다.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 29절. 에스겔 20장 29절.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1번 밑에 시 바마는 산당이라는 뜻인데 바는 다닌다는 뜻이요 마는 무엇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모든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 아래에서 막 제사 드리고 엉뚱한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에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바마 산당이라고 되는데 진짜 바마다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산당 그게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그 우상을 과감하게 탁 무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상은 거짓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바마 산당에 다니는데 바는 다닌다 마는 무엇이냐 너희가 다니는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무익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바마 우상 섬기는 산당 그것이 무엇이냐 진짜 바마 그게 도대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 마음이 견고하게 바뀝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돈 그게 도대체 뭐냐 주님이 최고지 돈이 최고냐 그 말입니다.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 권력자를 섬기는데 권력자 그게 뭐냐 그 사람도 호흡이 코에 있으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문 의지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학문 공부를 해야지만은 그게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너의 인생을 풀어주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 친구를 더 의지하는데 바마 친구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왜 주님보다 친구 더 의지하냐 그 말입니다. 다양한 종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게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바마 그게 뭐냐 구원을 받으면 휩쓸리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견고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그 확고한 마음이 생기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병든 머리가 회복이 되고 피곤한 마음 속에 감사가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견고한 마음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만 굳게 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스리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다시 봅시다. 이사야 1장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전신이 다 병들었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주님이 전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하시면은 우리 영혼만 마음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몸까지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이 우리의 발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발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주 안에 굳게 서는 발로 바뀌고 우리의 발이 교회에 모임에 나오는 발로 바뀌고 우리의 발이 전도하는 발로 바뀌고 우리의 손이 봉사하는 손으로 바뀌고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손으로 바뀌고 그래서 몸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느 사람 보면 구원받기 전에 입는 옷 모습도 아주 희한했는데 구원받으니까 외모도 싹 바뀌는 거예요. 단정하게. 속이 바뀌면은 그것도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꿔지면은 행동도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 물질을 귀한 데 사용할 줄도 알고 누가복음 6장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왼손은 자유로운데 오른손을 못 썼는데 예수님이 오른손을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마귀 쪽으로는 자유로웠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오른손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오른쪽이 오른쪽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영광 돌리는 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바꾸는 것은 철학이 바꾸지 못합니다. 저도 그 대학 다닐 때 철학 공부할 때 존재론 배울 때 막 심각해요. 이게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하면서 뭐 이제 그 탁자이잖아요, 탁자. 이게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서 막 존재론 막 듣고 있다 보면 정신이 막 헷갈려요. 막 있다는 게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막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교수님은 나갈 때 어디로 나가는 줄 아시죠? 창문으로 안 나가고 반드시 문으로 나가. 있네 없네 해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리 철학하는 사람도 기차가 막 달려오면 저 기차가 있는 거 없는 거 따집니까? 도망갑니까? 피합니까? 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을 살아가는 데 보면은 세상의 학문들을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하지만 그것이 영혼을 못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면은 영혼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참으로 안 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다시 봅시다. 7절에 그리고 환경도 바뀌어집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고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땅 자체도 아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이 금세에서도 도와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대로 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생뿐 아니라 금생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환경적인 것도 바뀌어집니다. 틀림없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귀정하면은 머리와 마음과 그 사람 전신 환경적인 것이 바뀌어질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입니다. 꼭 요 순서로 바뀌어집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내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람과 같으니라. 그런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함을 얻으면은 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는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고 의롭게 되면은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참 이 의인 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달아지잖아요. 성경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거듭나면은 하나님을 자동으로 찾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 있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치우치지 않고 딱 바르게 되고 무익하게 되지 않고 유익하게 바뀌고 치우치지 않고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입에서 감사하는 말, 선한 말이 나오고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그 발은 피를 내 바른지라. 이 발은 모임에 나오는 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발, 전도하러 가는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길을 알지 못하였고 구원받은 평강의 길에 들어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속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의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해시키기 쉽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다시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그러나 피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폐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망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의롭게 되고 구속되는데 그러나 피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폐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상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등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과 같냐면은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다.
너희 인생은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다. 너희 인생은 물 없는 동상 같을 것이다.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을 것이다. 그 실, 그 삼오라기 아시죠? 실털을 조그만 거 이렇게 이렇게 삼오라기 같은 이렇게 옷이 있으면 옷에 톡 튀어나오는 실오라기 같은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을 것이다. 아주 무능한 인생이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행위는 다 불타버리기 때문에 다 더듬는 것이 되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될 거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 인생은 아주 앙상한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같이 아주 초라하게 바뀔 것이고 물 없는 동상 같을 것이고 강해 보여도 그 사람은 삼보라기 같을 것이고 그의 모든 행위는 불티와 같아서 함께 다 불타버릴 것이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강한 자처럼 보여도 삼보라기 같은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는 결국은 불타버릴 것으로 다 수고하는 겁니다. 영국의 어떤 귀족이 엄청난 재산 상속을 받아서 그 사람이 89세에 죽었는데요. 그 사람이 신지와 금원지를 가지고 와서 점박이지를 만드는데 자기의 전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인생 끝냈거든요. 그 사람 뭐하다 살았습니까?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점박이지 만드는 그거 해보려고 재산 다 그거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음 건너가서 너 뭐하다 왔냐? 나 점박이지 만들어보려고 하다가 왔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참 보면은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 마강수 교수가 쓴 개미라는 꽁트가 있는데 어느 남자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개미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훈련시켜서 개미 춤을 추게 하고 해서 7년 동안 고생한 끝에 막 정신병에 걸려서 이제 정신병원까지 갔다 올 정도인데 드디어 개미에게 춤추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에 내려고 신문사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렀습니다. 음식 식고 나가 난 다음에 정호번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성냥값을 딱 열고 이제 개미에게 이 개미 좀 보십시오 하니까 그 종업원이 아니 죄송합니다 하고 손톱으로 그냥 딱 눈들러 버렸어요. 그래서 7년 수고가 하루아침에 그냥 물어 돌아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의의로 구속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반대입니다. 3절에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참으로 돌아온 사람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늘 푸른 상록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상록수입니다.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나무 같을 것이다. 늘 푸른 상록수 같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머리를 바꾸시고 마음 바꾸시고 몸 자체를 바꾸시고 이게 사람을 바꾸고 가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푸른 상록수와 같을 것이고 물 없는 동산이 아니라 물된 동산 같을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거 잠깐 좀 찾아봅시다. 이사야 58장 봅시다. 이사야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나 여호와가 항상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 광야에서 가물 때에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을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물 없는 동상 같을지라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혼의 만족이 있고 물된 동상 같을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그래서 물된 동산이니까 거기에는 꽃과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 생명이 충만한 그런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사야 1장 다시 봅시다. 30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라고 했습니다. 그 실털 하나같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약한 자도 강한 자같이 됩니다. 왜?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강하고, 왜냐하면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약해 보여도 강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질그릇이기만 한데 크리스천들은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됨을 당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는 강한 자입니다. 약해 보여도 강합니다. 이사야 1장 다시 봅시다.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남편이 아내가 약해 보이니까 이제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못 믿게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강한지를 진짜 깨닫게 될 겁니다. 나이가 많든 관계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핍박받으면 훨씬 더 강해지는 게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도 죽으려고 그러면 안 죽으려고 최대한 노력하잖아요. 왜? 생은 본능이니까. 그런데 이제 죽게 된 것이 아주 확실하면요, 그러면 영혼에 편안한 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주님 앞에 가니까 생은 본능에 속하는 거예요. 자살하러 가는 사람이 이제 한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차 갑자기 샥 달려오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얼른 피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의지고 살라는 것은 본능에 속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면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본능인 겁니다. 맞죠?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면 크리스천들은 편안합니다. 신기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정말 죽음 앞에서 무섭거든요. 크리스천도 죽음이 무서울지라도 죽음 앞에 바닥이 딱 서게 되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평강이 쫙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0절에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풀티 같아서, 자, 그런데 이게 반대입니다. 크리스천의 행위는, 주님께 돌아온 사람의 행위는 불티가 아니라 뭡니까? 씨앗인 거예요. 씨앗인 거예요. 씨앗. 불신자들은 바람 심고 광풍 거둘지라도 성도들은 씨를 심고 엄청난 결실을 거두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행위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말씀한 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크리스천이 생을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행하는 것이 이게 씨입니다. 불티가 아니고 씨거든요. 우리의 언행이 다 씨가 돼서 그것이 좋은 결실로 다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로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린다 할지라도 크리스천들의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행위는 좋은 씨가 되어서 저 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할 때 영원히 남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은 뭘 말하냐 하면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인생이 사는 유일한 길은 귀정한 자가 되더라. 귀정.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이 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사야서 1장 4절에 슬프다.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할 때 하나님이 슬퍼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주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좀 해놓은 것 좀 알아달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로 기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그 수고한 것을 알아주는 거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슬프다 반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쁘다. 집회에서 한 사람 구원받을 주님 기뻐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돌아와서 진리 안에 굳건하게 살아갈 때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환자는 의사 가까이 사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환자는 몸이 안 좋은 사람은 가나한 병원 가까이 사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인생은 하나님 가까이 사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 도와주시라고 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정한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도 이제 요즘 명절 기간이 긴데 명절에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전도를 하고 좋은 모습 보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또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슬프시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다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명절로 가는 모든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이 명절을 통해서도 주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